전도서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즐거움 중에 마음이 편한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가 명예도, 영광도, 재산도, 여자도 다 가져보았지만 왕으로서의 책임과 부담은 벗어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고백하기를, 심령이 낙을 누리는 것, 즉 마음이 편한 것이 제일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령의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요,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스스로 마음을 즐겁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강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세상 근심으로부터 또 죽음의 공포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재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녁에 근심 없이 발을 뻗어 잘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재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곳간에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자신에게 이제는 편히 살아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오늘 밤너 생명을 내가 찾으면 그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될꼬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한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첫째 목적은 바로 살아있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여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며, 반대로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영원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떨어졌으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행이 없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